아까 청송교도소에도 계셨다고 했는데 네네. 발령받아서 네. 그곳은 어때요? 아, 제가 청송교도소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처음 이제 배명받은 그 근무지가 청송에서도 예. 가장 문제수들이 있던데요. 아. 청송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수용 구분이 바뀌었는데 예. 여러분들 아시는 신창원이나 뭐 오. 김태촌 뭐 되게 유명한 오. 이제 수용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 제가 있던 수용동에는 그 문제수들이 거의 정신 질환자들이 많았어요. 하. 대부분이 살인 70-80%가 살인이었고 흉악범이네요 정말. 네. 제가 근무지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규 직원이니까 원래 주 근무자가 있었어요. 선배 예, 예. 근무자가 있었고 제가 낮에는 이제 부 근무자고 야간에는 이제 그분이 퇴근을 하면 제가 예, 주 근무자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방이 48개가 이제 24개씩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가운데 가림막이 딱 있고 예. 다 독방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 홍보가 안 돼요. 아. 정신질환이 심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그 변기, 그러니까 양변기가 아니고 네. 그 바닥에 있는 자변기인데 예, 예. 흔히 푸세식이라고 예, 예. 푸세식은 아니에요. 근데 물을 내려가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냐 네. 물어보니까 선배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괴로워서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청을 안 들으려고. 아. 네. 사람 죽이라 그러고 막 계속 환청이 되니까 환청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하니까 머리를 박고 막 물을 내리고 있어요. 또 옆에 수용자 어떤 수용자냐면 막 그 머리가 여기 벗겨졌는데 막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막 피도 막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수용자는 어떤 수용자냐고 얘기하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입으로 잘라서 생켜버렸어요. 머리를 계속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머리도 다 날라가고 아. 상처가 있고 아. 정신질환이네요. 네, 정신질환이죠. 예. 사람 죽이고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쉽지는 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인상적이었던 수용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방에 갔더니 예. 그 A4 용지가 예.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교도소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없죠. 구치소는 이제 소송 서류가 예, 이렇게 꽉 채우는 애들이 있어요. 사건이 예, 많은 수용자들은. 그런데 예. 그 수용자는 이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을 산 수용자인데 예. A4용지가 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 A4용지가 뭐냐고 그 수용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냐 했더니 이 수용자가 18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 그 사탄이 임했는지 성경의 잘못된 점,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쓴 게 만장 정도 썼어요. 와. 자기 나가서 사이비 교주가 될 거래요. 교주가 될 거래요.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탄과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네네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예.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 네네. 그런데 그런 수용자들이 여섯 다 저는 완전히 버라이티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낮에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주 근무자분 있잖아요. 네. 주 근무자분이 있으면 얘네들도 의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조용해요. 생활 잘해요. 그래서 네. 무슨 앞에서는. 네. 조용해가지고 무슨 독서실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네. 독서실에 독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할만하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네, 6시 퇴근하셨어요.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딱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직원이고 남겨졌는데 동물원이 살아있다 아세요? 알죠, 알죠. 동물원에 이거 있다가 아, 밤 되면 얘네 때문에 아, 약간 예, 동물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걔들도 뭐 주인 있을 때는 짖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 밤 되니까 네. 슬슬 이제 몸을 풀더라고요. 무서워. 그런데 저는 밤에도 조용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아 진짜 할만하다 이렇게. 예. 그 그냥 이렇게도 월급 받아도 되나 뭐 예.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제 이쪽 방에 있는 애가 예. 이쪽 방 반대편에 예. 있는 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야, 몇 방 누가 막 형 얘기는 뭐 XXX 막 하면 네. 욕을 해요. 그럼 네. 얘가 이쪽으로도 막 욕을 해요. 그럼 막 시끄럽잖아요. 네. 싸워. 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가 가서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방에 있는 애가 조용히 해라. 뭐 XXX 하고 예, 예, 문을 빵빵빵 예. 차는 거예요. 예. 그 철문을 쾅쾅쾅 차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방에 방 또 문찬 방으로 갔어요. 예. 문 차지 마세요. 그랬더니 옆방에 차고 옆방에 차고 48개 방에서 동시에 문을 꽝꽝꽝 막 차니까 막 전 그 수용동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진짜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예. 첫 근무 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살려주세요. 아니지. 막 아 이런 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마침 제가 그 6동 중층에 있었는데 예. 청송교에서 6동 중층에 있었는데 하층에 있던 근무자분이 원래 주 근무자가 야간을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때 주 근무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고참분이죠. 예. 예. 그분이 정리를 하시더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애들이 쫙 조용해져.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 조용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쫙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막.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발차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 봐라. 그래서 네?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달아봤더니 가볍거든. 네. 아, 그때 너무 처음에 그렇게 네.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곳이 네, 그 청소년교도소. 그러면 이렇게 발령 받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 제가 그때 제가 저희가 그 41명이 같이 청소년교도소, 청소년1교도소였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발령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7명이 그만뒀고 사표써요. 아예. 네, 저처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3일 만에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뭐. 예, 부모님이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아. 부모님 소장님 만나서 집에 데려갔어요. 아.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해서 네. 그런 곳이었어요. 아. 버티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감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부딪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데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네, 영화보다도 더, 영화보다 더 리얼한 진짜 네. 얘기죠. 그런데 네. 사실 그곳에 있다 보면 네. 아무래도 교도관으로서 우리도 다 죄인이다 보니 네. 이게 죄와 사랑 네. 뭐 이런 사이에 대해서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 네. 죄란 무엇일까? 또 인간은 어디까지 죄인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이 하고 그게 예. 참 딜레마거든요. 예.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예. 이제 교대가 와가지고 예. 교대를 해서 이제 침실에서 잠깐 이제 눈을 붙일 수 있어요. 네네. 몇 시간 눈을 붙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가슴이 떨리죠. 예, 가슴이 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예. 48개 방에서 방 문을 차고 아. 제가 멘탈 나왔던 게 그래서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 1시에 이제 다시 근무를 하다 왔더니 네. 다 자더라고요. 네. 자서 아, 자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거기 수용동 복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어머. 하나님, 이 밤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방 순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방한방 한방 가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방에다 문에다가 손을 대고 이 사람도 눈 멀고 귀 먹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한방한방 기도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수용자들이랑 분리돼 있어서 근무자실이 다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고 복도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아, 영화에 보면 우리 영화에 직원들 예. 복도에 책상 있잖아요. 예. 복도에 책상이 딱 있어서 거기 딱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용자들의 신상에 대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네. 이제 책자처럼 이렇게 신분장처럼 만들어놨는데. 궁금하니까 예. 예,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딱 펼쳐봤는데 첫 장에 만난 수용자의 그 사건 내용을 보고 예.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수용자는 자기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하려고 나왔어요. 예.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예. 3, 4살짜리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예. 뛰어놀면서 막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데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뭘 비웃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 웃는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는
아이가 놀고 있다 갑자기 죽었대.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너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죄는 내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아동 살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놀이터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담이 예. 이렇게 철장 담인데 그 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던지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예. 귀신이 씌운 건 이제 그 담 밖으로 던져가지고 예. 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수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이 아이의 부모님한테는 그렇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 아이의 부모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 이 딜레마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겠네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되게 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봤어요. 네. 이거 읽으면 나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이거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사건 내용 그래서 요즘에도 사건 내용은 그렇게 잘 안 읽어봐요. 그렇겠네요. 근데 선입관이 생겨버리면 그렇죠. 딱 다가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네, 사람으로 예,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이 수용자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수용자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지. 네, 알코올 중독을 해서 막 어머니 패고 학대받고 얘도 맨날 학대받고 예. 그리고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어요. 예. 이 땅의 생이 다 지옥이야. 예. 그러다가 교도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교도소에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이야. 그러네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도 지옥이잖아. 지옥이잖아요. 그러네요. 중간에 복음이 개입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도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행복해지잖아요. 예.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 와, 내가 여기에 근무하는 것도 감사해. 나는 퇴근하면 집으로 갈 수 있어. 얘네들은 뭐 무기징역 그 집에 못 가고 만약 출소하더라도 나가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매일 매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런 수용동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어둠이 네. 가득한 그런 수용동을 들어갈 때마다 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네. 우리 직원분은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고 해요. 근무지에 들어가는 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둠 속을 가는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호야 거기 이제 수용동에 들어가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 수용자들 그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용동 들어갈 때마다 네.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나의 행실, 그 순종하는 삶, 그게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